두 부부를 놓고 바라보잖아요. 네. 미안해요. 목소리가 많이 쉬었어요. 응. 자, 두 부부를 바라놓고 바라보면 물과 기름 같은 거야. 응. 왜냐면 언니를 바라보면 자, 올해 운세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의 이미 마음의 상처, 우울증, 그리고 마음의 내 신경의 어떤 뭐 변화까지는 아닌데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 애정, 사람에 대한 되게 사람과 뭐라 해야 되냐 되게 그 깊이를 바꾸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14년? 네. 왜냐면 이혼했었어야 돼요. 언제쯤이요? 이혼 아직 안 했어요? 네. 결혼을 하고 인생이 꼬인 것 같죠? 맞아요. 결혼을 하고 뭔가 내가 더 깊이 재미가 없고 나라는 존재성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죠? 근데 이 두 부부를 보잖아. 이혼할 거예요? 언제쯤 이혼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궁금해요. 제가 볼 때 떨어져 있어요? 네. 뭐 어쨌든 사정상 떨어져 있다 치면 자 일단 언니도 이 두 부부를 보잖아요. 네. 자, 언니도 왜 이게 나오지? 떨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7년? 7년. 왜냐면 언니도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남자도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그게 꼭 긴 인연이 아니더라도 내가 마음속에서의 서로 간에 각자 살이야. 어? 언니는 결혼했다 그러지만 아이 있죠? 네. 결혼했다 하지만 각자 살이야. 응?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무늬만 부부고 호적상만 부부지. 제가 볼 때는 애정이라고는 눈꽃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 그치? 네. 혹시 제가 딸이 있는데 아이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이 좀 생활까지는 아니어도 이혼도 안 하고 약간 유지되는 게 있나요? 있어요. 둘의 부부의 궁합은 이미 떨어졌어요. 이혼하고 싶죠? 그렇죠.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서로 대화 없이 소통도 안 하고 서로 누가 이제 하자, 내가 하자 그런 걸 서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누군가 좀 해줘야 되는데 신랑 쪽 부모님도 내 부모님은 지금 일단은 저는 탈출 아닌 탈출 별관이 별거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나는 이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지내고 있고 누군가를 일단 외롭고 심심하고 뭐가 답답하고 무주하고 하니까 저도 이제 뭐라도 이제 해야 할 것 같아서 이제 이리저리 이제 소소한 뭐 일거리라도 이제 알아보고 소소하게 뭐 하고 있고. 자, 제가 이혼해라 말아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궁합을 본다 그러면 이혼은 본인들 이건 사는 게 아니야. 그죠? 응? 많이 힘듭니다. 부부라고 그냥 무늬만 부부고 형식만 부부고 거기에 아이? 글쎄 아이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두 부부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오히려 더 부부가 이혼을 하고 나서 더 책임을 지면 돼요. 그렇죠? 나는 우리 언니가 결정을 못하는 거는 아이 때문이라고 보이진 않아. 그냥 놓은 거야. 놔둔 거야. 그리고 이 남자가, 남편이 언니한테 아예 관심이 없어. 그건 알고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의식 안 해고. 네. 아예 남남처럼. 네. 그게 편해요. 근데도 이제, 성격이 워낙에 안 맞아서, 네, 다혈질에 욱하는 성격 때문에, 같이 부딪히면은, 같이 있는 그 공간에서도, 숨도 답답하고, 한숨 나오고, 미쳐요. 막 30분, 1시간 올 때쯤 되면 제가 속이 타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뭐가 이제 또 불똥이 터질까 하는 마음에. 근데 지금은 떨어져 있어서 괜찮은데 한 번씩 이제 아이 보러 오니까 마주치거나 근데 저는 같이 뭐 밥을 먹거나 뭐 소통하거나 같이 차를 타거나 이동을 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저는 애 아빠가 오면 나가죠.
다른 볼일, 개인 볼일을 보러 나갔다 이제 들어오고 갈 때쯤이면 좀 이따가 가고 거의 그렇게 이제 반복이 이제 5년, 6년, 7년 그렇게 되고 이제 왜냐면 이게 부부라서 괴로운 거야 지금. 어? 부부라서 고통스러워. 근데 우리 언니가 정신줄을 놨어요. 놨다는 건 참 긍정적인 마인드에 어? 그리고 밝고 순수했고 내가 볼 땐 그래. 근데 우리 언니도 이건 있다. 신의 가물인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알죠? 그러다 보니 부당이 되고 안 되고 신의 가물이 아니라 내가 안 좋고 외롭고 뭐 막 이러다 보니 그리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다 보니 기댈 주축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고 방언을 하다 보니 더더군다나 너무너무 힘든 과정. 그리고 뭐 지금 몸수도 안 좋은 것도 이것도 인간의 병이 있지만 신의 병이 조금 많이 깊이 들었어. 그건 언니가 조금 인정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나도 모르게 떠들어.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잖아? 길게 나가고 막 말하고 싶고 막 그런데 나는 외롭지 않은 사람. 나는 우울증이 걸리지 않은 사람. 나는 조울증이 걸린 사람 아닌 사람. 난 정신병자가 아니야. 난 마음의 병자가 아니야. 우리 언니가 여태까지 살아온 걸 보잖아? 그게 인정을 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응? 그래, 처음엔 좋았겠다 그러지만 잠시 잠깐이었어, 이 두 부부가. 그것이 병으로 오다 보니 더더군다나 온 거야. 근데 이제는 근데 이 사람 되게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최고예요. 그리고 자기가 바람피는 건 괜찮은데 언니가 바람피는 거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네. 여기까지 오면서 이 사람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자기 핸드폰은 잠궈놔도 언니 핸드폰은 좀 자기가 촉도 좋아요. 네. 응. 맞아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깨름직하다 싶으면 정말 뒷조사 흥신소까지 붙일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 왜냐면 언니가 망신수가 조금은 들어 있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다른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알았어. 그럼 넘어갈게. 혼나지도 않고 뭐도 없어. 근데 이건 정리를 하고 나서. 언니의 다른 사람이 다른 왜냐면 병이 깊어질 것 같아서. 내가 허할 것 같아서. 그리고 어떤 일도 못할 것 같아서. 겨우 이제 내 마음의 병에서 내가 극복하고 나온 거야. 몸의 병도 있지만. 그래서 옛날 적의 추억이 너무나도 그리운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언니도 그걸 바라질 못해. 또 하나 더. 시댁이야 그렇다지만 친정에서도 이미 여기는 사후로다가 인정을 이미 접은 상태 거야. 아니에요? 부모님이 죽은다? 그래서 네. 여기 내 형제 일신도 마찬가지요. 만약에 내가 그랬어도 여기는 친정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본인의 남편을 인정을 안 할 거라고. 응? 그냥 엄마는 내 편이 고와야 사이도 곱다. 너도 둘 다 똑같다. 항상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너한테 잘못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똑같다. 그렇게 이제 둘 다 이렇게 해버리는 스타일이어서 한쪽만 같다고 하면 너도 잘못이 크다. 그게 엄마의 마음. 근데 우리 언니가 지금은요, 난 극복했으면 좋겠어. 자, 남편이 오래됐어요. 이혼을 나는 하세요. 이혼은 하세요. 이혼할 건덕지를 잡아야지 이혼이 돼요. 제가 준비를 하거나 하면은 또 하겠는데 그쪽에서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언니가 마음을 먹고 아이 때문이 아니라 서로 인생을 위해서. 너무 어차피요, 이 정도면 생활비도 안 줄 거야. 그죠? 거의. 그치, 드물죠, 그죠? 네. 넌 너가 쓰고 네가 모고 난 내가 쓰고 내고 네. 또 언니 성격상 너 넘어오지 마 이게 선을 그었단 말이야. 근데 재미가 없잖아. 그치? 아예 말도 단절이 됐고 또 이것도 우울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집안에 안 좋은 애군이 있단 말이야. 그죠? 슬픔, 곡성, 울음, 상문 어? 네. 그것까지 겹쳐지니까 우리 언니가 너무나도 수렁에 빠진 듯하시 그러고 있다가 이제서 겨우 내가 좀 살아봐야지 알고 머리를 삐끔하고 내민 그런 운세다. 제가
지금은 나온 지가 한 몇 년, 7년, 8년 돼가는데, 막, 그때 같이 지내면서도 너무 힘들었었고요. 몇 년간은 1, 2, 3년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이게 좀 많이 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음도, 몸도 미치면 팔랑인 것처럼 막, 막, 진짜.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좀 진정이 된 건데, 뭔가 항상 마음적으로 편하지가 않아.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때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좀 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살아? 남편이 온다고, 딸 보러 온다고,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심장이 떨려 죽겠는데. 어?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 남편 냄새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이게 병인지 모르겠지만, 딱 질색팔색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뭐 성관계는 아예 그냥. 그런 건 없죠. 아예 그냥 뭐. 그거는 남남이야. 솔직히. 이 사람도 나를 탐을 내지 않고 나도 이 사람을 탐을 내질 않아. 그죠? 무늬만인데 나는 언니의 정신적인 건가. 그리고 언니의 미래를 위해서. 왜 이러다가 더 병이 들 것 같고 하나 해결이 되지 않아서 뭐가 정해지고 완벽 이게 뭐 딱 정의를 내린 게 아니어서 순조가 살듣고 그러다 보면 언니 인상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언니가 마음의 결단을 먹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되면 계속 질질 끌고 나이 50, 60에도 이렇게 살죠. 어차피요. 나를 물어봅시다. 남편이 잘할 거라 기대 안 하잖아요. 전혀 없죠. 기대도 없고. 언니도 남편한테 합쳐서 살 생각 전혀 없어요. 혹시 떨리죠? 절대 안 갈 거예요. 그죠? 뭐 큰 집을 기왓집을 져줬다 그래도 안 갈 거죠? 네. 필요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 나를 너가 사랑한다.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라고 반성을 하고 석고 대절을 해도 안 갈 거죠? 절대. 그죠? 아이 잘 키우고 싶죠? 그렇죠.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부부의 궁합을 내가 보자 그러면 한 개인사의 인생을 보자 보면 이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부부 거야. 응? 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돈은 써요. 미안한데. 남편이? 네. 괘씸해. 언니를 위해서는 돈을 안 써요. 응? 맞아요. 저는 저. 저는 그. 따로 고파. 남남. 근데 뭐 서류가 중요할까요? 그리고 아이 때문에 제가 참아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그쵸. 요즘 세상에. 그리고 우리 언니가 충분히 아이를 맡아서도 그게 걱정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맡아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내가 정신 차리고 지금 마음 정리하고 뭐가 정리하고 나면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근성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나는 더 이거 질질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 응? 근 12년, 10년을 끌고 왔어요. 맞아요. 그럼 앞으로도 10년, 10년 끈들. 지긋지긋. 너무 하고 싶어요. 내 자신이 아직까지는 그걸 또 겪고 또 이혼을 하니 쉽지는 않을 거야. 이혼이란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되게 아픈 거야. 근데 또 겪어야 되고 또 부딪혀야 되고 또 얘기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싫으니까 그냥 내비둔 거라고, 묻어둔 거라고. 네. 얼른 정리를 해서 언니도 건강한 삶, 아이도 건강한 삶, 그리고 우리 언니도 정신을 조금 마음은 심신의 안정이 좀 많이 필요 더해. 네. 솔직히. 그리고 내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됐든 간에 네. 나라는 이 이름 석자 성명이 존재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이한테 아낌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가 있어. 네. 그럼 이건 멈추셨으면 좋겠어.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30대는 좀 철이 많이 없었던 것 같고 마음적인 여유나 안정이 항상 멍하니 있었는데 지금도 항상 그렇기는 하지만 나이가 차고 조금 이제
느긋해지고 몸도 이제 편해지고 하니까는 그렇게 되는데 더 답답한 거는 있는데 일단은 그 사람하고 떠나져 있는 자체가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것만. 근데 큰 하나의 숙제 아직은 남아있는데 그걸 해결 못하는데 양쪽에서 집에서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은 내가 개척하고 내가 해야 하는데 서로 이렇게 한 번씩 부딪히고 너무 싫은 거예요. 인상도 팍팍 쓰고 스트레스에 병에 안 걸리겠어요. 근데 이걸 계속 끌고 가면 한 번은 부딪혀야 되는데 이대로 갔다면 장기간이 돼요. 언니도 그건 알 거야. 용기를 내서 한 번은 징그러울 거예요. 부딪히고 얘기하고 이혼하자 뭐하자 얘기하는 자체가 싫어. 아빠가 폭력성이 있어가지고 대화가 안 되고 화를 내고 욱하고 이렇게 폭력성이 있어서 자취가 제가 너무 거기에 우측이 돼가지고 겁이 무서워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대화를 못 하겠어요. 말 자체가 그 커뮤니케이션이 상대라기 쉽지도 않고 철두철미한 사람이고 자기 손해 안 보는 사람이야. 맞아요. 1도. 네. 하다못해 아까도 그랬잖아. 정말 의심도 많고 자기 1도 안 하고 자기가 잘난 줄알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새끼는 보러 온다. 언니를 보러 오는 게 아니야. 이건 하다못해 옆집 아줌마보다 못한 삶이에요. 그치? 옆집 아줌마한테는 안녕하세요 뭐 했어요. 그치? 언니가 어떤 밥집에, 정말 단골 밥집에 사장님보다도 못한, 서빙하는 사람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지금. 친구 없고요. 일단 혼자. 그래서 아직 아예 소통 안 하고 인사 안 하고 아예 뭐 자체가. 용기 내서, 마음을 좀, 그 폭력성 뭐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겁이 나고 겁무 무섭고 이래서 끌어올 것이 아니에요. 언니도 아이한테 빨리 털건 털고, 더 감싸주고, 더 행복하게, 더 좋은 곳을 가고, 숨죽이지 말고,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니 이러다 더 병들어요. 그러면 인간이 병들면 신도 병들어요. 기운도 병듭니다. 응? 그리고 이제 겨우 일을 조금 조금 하려고 이 무서운 세상, 내가 위축돼 있던 세상 나왔잖아. 그죠? 그리고 몸 관리도 해야 돼요. 정말 이러다 언니 피말라 죽어. 정말이야. 응? 그러니 딛고 일어나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점이 1년은 1, 2년 안쪽이었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나이 먹기 전에. 응?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나 혼자 겁이 나고 무섭고 맞아 죽을까봐 뭐 진짜 막 날라올까봐. 응? 차라리 그래, 그러면 오히려 더 나아. 차라리 오히려. 근데 그거를 겪어야 되는 게 심장이 툭 하고 맞아요. 내려가는 거라고. 바바바바 떨리는 거라고. 심장이 쪼여지는 거라고. 그러니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언니가 이거를 위해서 뭔가 플랜을 짜고 계획은 아니지만 뭔가 어쨌든 계획을 좀 짜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자신감을 얻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왔을 때 나는 굳히지 않겠다. 응? 그렇게 한 가정을 찢어놓고 싶은 무당이 아니야. 근데 이거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그다 병들어 언니가 죽어. 좋겠습니다. 용기 얻어서 충분히 아이 키울 수 있는 능력 됩니다. 그리고 내 아이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됩니다. 근데 자꾸 뭐 하나 이렇게 돼서 언니가 혼이 빠져지는 이런 운세를 내 앞에서 있으니 나는 이거 본인이 살았으면 좋겠어서. 응? 그래서 좀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 이혼은 맞아요. 하는 거. 이혼은 이혼하면 제가 좀 새로운 삶을 겪고 좀 행복하고 편해지고 즐겁겠죠. 지금보다 훨씬. 혼자 사세요. 또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훨훨 아픔은 있어요. 그렇죠. 상처는 있어요. 근데 지금보다 상처는 없어. 지금보다 아프진 않을 거야. 시간이 가면. 언젠간 끝날 인연인데 이게 아픔을 계속 왜 10년씩 가져가냐고. 바보 아니잖아요. 응? 네, 잘 알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이두 부부의 인연은 이미 끝이 났다 나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 아이 지키세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어요.